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와 정부의 경기 판단이 한 단계 더 낮아진 건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과연 신임 경제팀이 부진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책연구기관 KDI가 국내 경기를 좀 비관적으로 좀 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소 경기가 둔화된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표현을 썼는데 박사님께서도 이 견해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DI가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라다 보니까 이제 다소 경제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KDI가 이제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하다가 9월, 10월에 들어서 이제 정체 국면을 정체라고 이제 수정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들어서 이제 둔화 국면으로 네. 진입했다고 하면서 이제 점점 경제 비관론에 이제 무게를 좀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KDI가 이제 이번 달에 와서야 이제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사실 IMF나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낮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그 하강 징조가 이제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나 생산, 소비가 이제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제 수출마저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마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KDI가 이제 올해 전망률을 이제 2.7% 2.9% 2.7%로 내리고 네. 내년도 이제 2.6%로 0.1% 포인트를 기존보다 좀 하향 조정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KDI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을 하면서 산업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라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KDI 권고와 이제 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침체나 위기가 이제 또 가속화될까 하는 이제 우려감들이 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11월 경제동향 그린북을 내놨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이어서 그린북 역시 경기 판단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의 반응, 지난달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정부도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회복세라는 말을 빼고 이번 달에는 이제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을 하면서 이제 점점 경기 둔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겨가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9월까지만 해도 이제 수출과 소비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가 이어진다고 진단을 했다가 10월에는 이제 투자 고용 부진이라는 이제 말을 추가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관공업과 이제 서비스의 생산 둔화라는 말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수출과 소비가 견조하다면서 경제 위기가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무디스가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올해 이제 2.5%로 내리고 내년은 이제 2.3%로 이제 하향 조정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KDI처럼 이제 조만간에 경기 둔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을까요? 청와대가 지난주 금요일 경제팀을 정격 교체했습니다. 2기 경제팀이 새로 들어섰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 인사 소식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경제팀 교체는 이제 그동안 보여왔던 경제 수장 간의 이제 정책 갈등 문제하고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라는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제 경질성 인사라고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후임자로 이제 코드가 맞는 이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하고 김수현 이제 사회정책수석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두 분 모두 이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거시경제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고 있고. 그리고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적 쇄신 대신에 오히려 이제 해전문 돌려막기식 인사라는 이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이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제 그동안 경제 수장 간의 이제 불협 화음으로 인한 이제 국민들의 불신을 좀 해소를 하고 예.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보다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러한 이제 강력한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부작용이 여러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용 참사에 가까운 이제 고용 쇼크가 9개월간 이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이제 나홀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가 하면 이제 분배를 외치던 정부에서 소득 분배는 또 오히려 이제 악화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면 이제 실패로 결론한 이제 정책을 대전환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이런 인사로 이제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기존 정책들을 강하게 더 추진하겠다면서 코드에 맞는 인사를 이제 인사로 경제팀을 교체를 함으로써 이제 고용 악화 경제 위기가 더욱 이제 가속화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우려감도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의문이 좀 교차하고 있는 그런 인사인 것 같은데 신임 경제팀에 어떤 성향들의 인물들인지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린다면요. 홍남기 내정자는 이제 경제 관료로서 능력과 성실성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진보와 이제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중용될 정도로 예. 책임 정책을 이제 무난하게 수행하는 이제 관리형 관료로서 이제 평가를 받고 예.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1차관을 예. 역임을 하다가 이제 현재 현 정부 이제 출범과 함께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이 됐습니다. 이제 뭐 꼼꼼한 업무 처리는 이제 정평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출신으로서 재정과 예산에 이제 정통한 관료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은 좀 약하다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고용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실장은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예. 김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등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정책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그간 이제 논란이 컸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이제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사회 시민 단체 시민 운동가 출신으로서 경제를 좀 모른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이념에 너무 치우쳐서 현재 정책을 더 이제 좌편향 쪽으로 몰고 갈 거라는 이제 이러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또 인사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경제 정책은 부총리 책임하에 두는 원톱 체제로 간다. 뭐 이런 입장을 좀 거듭 천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1기 경제팀의 컨트롤 타워 좀 논란을 의식해서 한 발언 같은데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좀 짚어 주시죠. 예, 그 어제 정책 브리핑에서 이제 김수현 실장도 이제 부총리 중심의 예. 원톱으로 가겠다를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진정한 원톱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경제팀 교체를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이제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읽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수현 실장이 이러한 정책을 설계한 실세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청와대가 기존의 장하성 실장 때보다 이제 정책 장악력이 더 커질 거라는 이제 이러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관료 출신인 이제 관료 출신이고 전형적인 예스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홍 부총리께서 청와대와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오히려 이제 청와대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에서 엇박자나 불협화음은 좀 없어지게 되겠지만 홍 부총리가 주도로 해서 소득주도 정책을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이 좀 부족할 것 같은 제 우려감이 듭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일단 통과해야 본격적인 인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또 쟁점들이나 좀 문제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이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 초로 이제 청문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청문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이제 병역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병역 문제가 가뜩이나 이제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문회 통과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번 인사를 이제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계속 강화하겠다는 이제 어떤 선전포고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 이런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을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다른 때보다 좀 가혹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인사청문회 통과도 사실 확신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책 의도가 좋다고 해서 이제 결과까지 좋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제 저소득층의 그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서 다 함께 이제 이런 잘 살아가자 하는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정부의 이제 이런 의도와 달리 현재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 참사라든가 이제 분배 악화가 초래되고 있고, 소상공인은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고 몰아넣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협력 이익 공유제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이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나라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모든 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형성한 이제 가치 사슬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납품 단가를 낮추는 이러한 이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경쟁들을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술 탈취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익들을 공유해라 이렇게 이제 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만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논리와 이념에서 벗어나서 경제 원리로 이제 보다 보면 사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이제 평가하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명한 정부라면 그 정치적 논리에나 이념에 치우쳐서 정책을 결정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이제 이런 정책이 추진되다가도 현실과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재빨리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기 팀에서는 이러한 이제 현명함과 용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